분노의 가족이란 제목. 분노의 가족. 안녕하세요. 피가 마르는 17살 여고생입니다. 저는요, 아빠, 엄마, 14살 유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. 저희 네 식구는 아마 전생에 원수들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외식할까?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무한리필집 콜? 나 고기 싫다. 그럼 곱창 어떻노? 거기 멀어서 안 된다. 길 막힌 거 몰라. 아 그럼 못 잡겠지. 먹자는 기가 말자는 기가. 아 됐다면 먹지 마라. 야 이거 시트콤에 나오는 가족. 진짜 그러니까. 분노 가족. 저희 가족은요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.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축하해요. 근데 초 몇 개 캐야 되지? 17개 아이가. 17개 아이가. 16개다! 이게 몇 주냐 이도 제대로 몰라! 아 뭐야 진짜요? 진짠가 봐요. 항상 날이 선 말투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요. 아니 왜? 이러다 보니까네 가족들 모두 늘 초예민 상태입니다. 지나가다가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와 때리는데! 아니 당신이 나한테 왜 소리 지르는데! 아 짜증나! 절규권이요 저거. 저요 진짜 집을 확 나가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된다니까요. 저희 가족 제발 그만 좀 싸우게 좀 해주세요.